지금은 파리 시간으로 1시고요. 저는 1시간 뒤에 니키 씨랑 약속이 있어요. 니키 씨는 제가 2년 전에 파리 패션위크 때 만났던 친구예요. 파리에서 패션을 전공하고 가방 디자이너로 자기 브랜드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여기서 요식업을 시작했어요. 빅 팔라펠이라는 한국과 레바논의 퓨전 컨셉으로 한 비건 레스토랑이고 최근에는 건물주와의 커뮤니케이션 이슈로 잠시 휴업을 했어요. 다행히 이제는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서 새롭게 레스토랑 오픈을 준비하려고 해요. 이름도 바꿔서 강남 팔라펠이라는 새로운 상호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새로운 로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필요하겠죠. 오늘 니키 씨랑 만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생각 좀 많이 했어요? 저요? 제가 무슨 생각해봤자 다시한테 뭐 욕을 먹겠지만 그래도 저는 파리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패션 디자이너였다가 밥집을 열었어요. 레바논이랑 코리안 음식을 믹스한 음식을 만드는데요. 저희 가게가 좀 안 좋은 일로 다른 데에 넘어갈 뻔하다가 다시 고객님의 좋은 리뷰로 다시 가게를 찾게 돼가지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 모든 그런 로고 그런 카테고리 그러니까 디자인 같은 걸 다 바꿔야 돼가지고 다립시랑 다시 일을 원래 앞전에도 다립시랑 했는데 제가 이름을 바꾸면서 저의 컨셉도 조금 바꿔볼까 해가지고 음식이라는 거를 그냥 4개월 동안 영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고객한테 어떤 선물 같은 음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한국의 스타일도 강남 팔라펠이라고 또 이름도 그렇게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어떨까 그냥 본인의 의견이었어요. 이게 막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고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옛날 스타일로 이렇게 해봤는데 이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재밌어가지고 제가 약간 컴맹이어가지고 컴맹 치고 컴퓨터도 너무 좋은 거 가지고 있네요. 내 거보다 좋아하신지요? 컬러가 저희가 이미 레드랑 초록 위주로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뭔가 안정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컬러가 되게 잘 잡힌 것 같아요. 혹시 디자이너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으로 칭찬받았네요. 다립스는 뭘 또 처음으로 욕만 사발로 먹다가 맨날 진짜 또 카메라 앞이라고 또 막 얘기하는 것 봐. 아니에요. 사실인데 왜 그래요? 아 무슨 맨날 제가, 이거 봐요. 너무 귀엽죠? 욕은 내가 먹는데 이것도 너무 귀엽잖아요. 감축드립니다. 약간 이런 뭔가 북한 느낌? 잘못하면 북한 사람이 하는 가게인 줄 알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진 언니가 개성 팔라펠 어때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네.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옛날 진짜 광고들이 그러니까, 재밌는 게 많은 진짜. 것 같아요. 그쵸? 그래픽적으로 진짜 재밌는 것들이 많죠. 그쵸. 이거는 그냥 원래 제가 그냥 좋아하는 페이퍼 토일렛? 토일렛 페이퍼? 거기 그냥 아, 그 잡지. 네, 전 원래 이런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서 저희 원래 그냥 사진 찍었던 거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것도 여기서 약간 왔던 인스피레이션들이어서 이거 니키 씨 거기서 찍은 거예요? 네. 제일 반응이 좋은데 다립 씨는 제일 싫어하는 이때는 진짜 손이 예뻤는데 지금 손은 그지 진짜 그지 같은 손이 되었지만 트리오 때문에 제 손을 지금 찍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 처음으로 얘기를 할 거는 컬러에 관한 부분인데 그 저희 그때 만났을 때 컬러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저는 컬러를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저도 좀 그때 말한 레트로한 컨셉으로 가면서 리서치를 좀 많이 해봤는데 의외로 그림과 컬러가 들어간 레트로 로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느낌이 상당히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또 보니까 이거 너무 재밌다. 그린이라는 컬러가 좀 이렇게 채도를 낮추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 또 약간 레드랑 이렇게 섞었을 때 되게 좀 올드한 느낌도 나면서 또 재미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컬러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린이랑 레드로 들어가는데 나쁘지 않죠. 컬러는 이대로 가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저는 약간 그 컬러의 좀 배율을 조절을 한다면은 빅팔라펠의 키워드를 몇 개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헬시푸드, 그 다음에 베건푸드, 그 다음에 핸드메이드, 아티자널. 네, 모든 게 손님 아니까니까. 그런데 이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니까 이 키워드의 성격이 레드랑은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레드라는 컬러가 사실 식욕을 당기는 컬러긴 한데 건강과는 이게 너무 상충되는 컬러인 거예요. 레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레드 하면 떠올리는 레스토랑이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패스트푸드. 맥도날드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뭐 롯데리아나. 그래서 레드라는 컬러가 사실 건강한 느낌을 주기에 그렇게 좋은 컬러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메인 컬러를 차라리 그린으로 잡고 레드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만 살짝살짝 넣는 걸 생각했거든요. 가령 이런 것처럼 그린으로 전체적인 느낌을 주되 레드를 살짝만 주니까 뭐 그렇게 막 쨍한 느낌은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랑 비교해서 보면 이거는 레드가 뭐였어? 레드가 좀 더 많고 그린이 작게 되니까 굉장히 쨍하죠. 좀 해시라는 느낌이랑 좀 아주 약간 불량식품 느낌 나잖아요. 그죠? 동의하지 않아요? 레드를 빼자는 건 아니고 네. 어쨌든 레바논의 그 레드랑 그린이 그 시그니처로 들어가 있으니까 네. 로고를 가지고 로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강남 팔라펠인데 이거를 영어로 쓰니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남 팔라펠 한글로 가고 그 위아래 영어 문장을 써가지고 좀 더 호기심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근데 로고는 단순하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재밌게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네. 그 뭐라고 해야 돼 알파벳이 되게 그래픽적이거든요. 이응 동그라미도 있고 막 이렇게 짝대기도 있고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한테 볼 때는 그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토그램 같다는 의견이 많아요. 한글을 보면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걸로 약간 강남 팔라펠을 이쁘게 써가지고 딱 눈에 띄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영문을 표기를 해가지고 뭔지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잡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팔라펠이라는 게 약간 상징물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거 네. 이거를 조금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지금 니키 씨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틀리에도 만들고 싶어 하고 또 음료도 하고 싶어 하고 여기저기 이품도 하고 싶어 하는 게 많으니까 근데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되게 여러 방면에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왜냐면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예로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에그소나라고 한국에 있는 일본식 그 뭐야 스키야키 전문점인데 얘네들 이렇게 계란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었더라고. 너무 귀엽다. 그래서 요렇게 딱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방식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사케도 사케도 들어가고 뭐 여기 이거 스키야키에도 들어가고 밥 위에도 들어가고. 근데 이런 그래픽이 딱 있으니까 되게 사람들이 친근하기도 하고 너무 좋잖아요. 너무 남다르다. 그죠? 메뉴 네. 구성하기도 역시 편하고. 역시 다립식 공부 많이 한 거 티나네요. 석사예요, 석사.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굿즈 같은 거 개발하기도 편하고 스티커도 되게 이쁘게 만들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진짜 이쁘다 근데 방법이 진짜 있죠? 잘한다 얘네. 응 잘하지 되게 잘하지. 네. 이런 거 딱 붙었을 때 눈에 딱 띄잖아. 너무 귀엽다. 근데 왜 이렇게 귀여워 저거? 그래서 저희도 팔라펠이라는 게 어쨌든 메인이니까 그거를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좀 귀엽게 그리고 레트로하게 그래서 저 레트로 로고랑 어떻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좀 더 매장에 이쁘게 붙여놓으면은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런 거 패키지 디자인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 특이한 맛이네.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좀 더 먹을만 하네. 먹을 만한데 그 원래 맛을 안 할까? 거슬리지. 다시 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버거를 먹지 않죠? 그게 여기 가게 중에 한계점인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니까. 만약에 내가 채식주의자면은 그러니까 다른 채식주의자 버거를 안 먹어봐서 내가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맛만은 딱 분위기 좋고 이건 재료 많고 나는 커피 마시러 올 것 같아. 분위기가 주는 힙함이 있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내가 비건 음식 문화를 잘 알지 못하니까 여기를 비교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리고 저희도 패키징도 봤듯이 비건이나 비오 같은 제품이 막 디자인도 진짜 예쁘게 잘 돼 있고 이렇게 분위기도 너무 힙하고 항상 이게 사실 거기에 좀 기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품으로는 사실 경쟁력이 아직까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김치가 아니고 짜맛인데? 왜? 이게 무슨 김치야. 분위기나 디자인으로 좀 더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과제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가요. 안녕. 바이바이. 연락할게요. 가요.